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하스퍼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자페 탕간가 선수에 대해 이탈리아 세리아 최고 명문 구단이자 2021-22 시즌 무려 11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아를 우승하면서 스쿠데토를 차지했던 AC밀란이 영입을 위해 근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자페 탕간가 선수는 1999년생 센터백과 라이트 풀백을 소화하는 잉글랜드 국적의 수비수로서 어릴 때부터 토트넘하스퍼 유소년팀에서 축구를 배우면서 꾸준히 성장한 뒤 2019년 주제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처음으로 1군팀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자페 탕간가 선수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3년 동안 통산 토트넘 하스퍼에서 총 43경기 출전에 그쳤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는 그 중에서 23경기밖에 되지 않는 3년 동안 정규 리그에서는 평균 8경기도 못 나오는 수준으로 정말 심각한 전력의 취급을 당했고 특히 자페 탕간가 선수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토트넘 하스퍼에서의 43경기 중 20경기가 라이트백, 18경기가 센터백, 4경기는 레프트백, 1경기는 워낙에 출전시간이 짧아 포지션이 기재가 되지도 않은 축구선수로서 이 선수의 주력 포지션이 어딘지조차도 모를 만큼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페 탕간가 선수는 어느덧 만 23세, 이제는 정말로 선수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증명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잔루카 디 마르지오에 의하면 이번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를 우승한 AC 밀란에서 자페 탕간가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탕간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탕간가 선수의 에이전트와도 협상을 이미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C 밀란은 자페 탕간가를 원하며 잠재적인 거래를 앞두고 수요일 토트넘 하스퍼의 수비수 에이전트와 협상을 시작했다. 토트넘 하스퍼는 올여름 이미 4명의 새 얼굴들이 영입된 가운데 구단의 새로운 영입들을 데려오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관심은 곧 스티븐 베르바인이 아약스로 이적함에 따라 토트넘에서 선수들을 내보내는 쪽으로 쏠릴 것이다. 조 로든, 탕겐 노벨레, 지오바니 로셀소, 세리오 레길론, 에메르송 로얄 모두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며 자페 탕간가도 팀을 떠날 수 있다. 스카이 이탈리아의 지안루카 디 마르지오는 AC 밀란이 1월 이적 시장에서 이미 관심을 보였던 자페 탕간가를 다시 영입 시도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AC 밀란은 수요일에 자페 탕간가의 에이전트이자 이탈리아 출신 에이전트인 로베르토 디판디와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서는 탕간가가 정규 1군 축구를 정말로 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이면서 그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23세의 자페 탕간가는 최소 10살부터 토트넘에서 단계를 밟아 올라왔다. 주제 무리뉴 감독 시절인 2020년에 1군 경기에 출전한 자페 탕간가는 처음에는 감명을 받았고 그의 다재다능함은 매우 매력적이었다. 중앙 수비수든 왼쪽 수비수든 오른쪽 수비수든 탕간가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만 더 제한적이면 든든한 수비수가 될 것이다. 자페 탕간가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1번밖에 뛰지 못했고 그의 1군 출전 가능성은 다음 시즌에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AC 밀란은 지난 여름 잉글랜드 수비수인 피카요 토모리를 첼시에서 영국 영입하면서 성공을 누렸다. 스테파노 피올리의 부하들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영입생 스벤 보트만과의 계약을 놓쳤지만 이번 여름에 자페 탕간가를 영입함으로써 이 트릭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그들의 홈그로운 숫자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스퍼스가 탕간가를 놓아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유일한 부분일 수도 있다. 라면서 AC 밀란이 이미 잉글랜드 출신의 수비수 피카요 토모리 선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이어 자페 탕간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페 탕간가 선수는 홈그로운에도 적용이 되는 선수이지만 팀그로운에도 적용이 되는 선수로서 토트넘 하스퍼에게는 로스터 상에서는 분명 필수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 자페 탕간가 선수의 가치는 냉정하게 홈그로운, 팀그로운 숫자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고 선수 본인 역시도 자신의 축구 커리어가 정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적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토트넘 하스퍼가 자페 탕간가 선수의 미래를 위해 탕간가 선수를 도와줄지 아니면 자신들의 홈그로운 이점을 위해 탕간가 선수를 붙잡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